김두겸 울산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인 대형 조형물 설치 사업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의회가 사업 예산 200억 원을 모두 부활시킨 직후 나온 방침이어서 의외라는 반응인데요. 김 시장은 조례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업인을 기리고 기업가 정신을 각인시키려는 본래 취지와 진위가 훼손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배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사업 내용을 설명한 지 20일 만입니다. 반대 여론과 각종 논란으로 인해 사업의 진위가 훼손됐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기업가 2세, 3세가 자기들 어른들을 이런 논란 속에 환대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이 건립을 한다는 게 온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업 당사자, 회사, 기업에 여러 가지 누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조형물 건립을 정치 쟁점화시켰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나 정책이 있으면 의회에 가는 게 가장 합당한 절차입니다. 그 의회에 가는 거지 시민단체한테 먼저 동의를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다만 김 시장의 사업 철회 입장은 울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200억 원을 전액 부활시킨 직후 나온 방침이어서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앞서 상임위의 예산 삭감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 데다 여야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은 데 대한 부담도 컸을 거란 관측입니다. 집행부는 공청회나 공무원화 과정도 없이 평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 250억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시의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은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결국 울산시의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은 한 달간의 진통 끝에 무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